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성 씨가요? 조 씨요? 네. 우리 조 씨는 가정이 성격이 불가꼬리야. 응? 성격이 남한테 지지 않는 성격의 다혈질에 고집이 너무도 많아서 내 인생을 바꿔가라는 시절이 되시고, 우리나라 천대주님이 성격이 좀 특이해. 아니 무당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니까 내 인생을 놓고 보니까 실패수가 너무 많이 따르신다. 내 인연자를 놓고 보면 인연자의 인연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 자꾸 바뀌어가라는 운세가 들고 배신이 들어요. 조시는 가정이라 성적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으시다. 그 성격 때문에 망하는 수야. 보니까 올해는 빚없는 한 해가 되셨고 기해년이라 1년을 12달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그래도 내가 올해는 좀 낮춰서 가시고 내 성정을 좀 줄여가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 혼이 빠졌어. 중요한 건 혼이 이탈이 됐다 얘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시질 않고 있다. 내가 열심히는 살아간다 하지만 큰 부자 될 수 없으시고 금전이 내한테 들어왔다도 나가는 사기 수전이 되신다 얘기예요. 금전이 지네발이 달렸어. 응,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깝깝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에 앞으로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고 2019년이 중요하지.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너무 쉬워. 그리고 이게 히스테리처럼 정신적으로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나오셔야 되겠지, 문을 열고? 현실이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무당도 못해 먹어. 너무 넘었어. 4차원보다 더 넘어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 그래도 내가 갈 길과 방향이 정해지는 운세야. 그래서 2019년 운세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왜 믿지 못하고 인간에 이게 벽을 치셨냐고 그래, 가슴에. 응? 왜냐면 딱 보는데 이게 열정이 없고 내 가슴이 가난해. 금전이 없는 거는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절에 자기가 반성해서 오는 놈 오고 어? 두루두루 보고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격이에요. 욱 때문에 욱. 그것만 안 하시면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해. 나 안 건드리기만 하면 돼, 누가. 근데 자꾸 건드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욕 나온다니까?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는 관제 대액이며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짓거나 내가 어떻게 보며 잘해놓고도 결론은 내가 뺨을 맞는 격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2019년에. 내년 운세에서는 올보다는 나아요. 금전이나 내가 사업 돌아가는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래서 길이 정해졌다라고 말, 길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단, 내가 가면서 가다마다 그 성격 때문에 휙 돌아버리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금전도 나가고 내 이름 석자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금전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창피해갖고 동네를 못 가겠어, 아버지 동네를. 이건 망신이단 말이에요. 폐가 망신이 올해 2018년에 들었다면 내년 수에 이렇게 망신이 들어요. 재발하고 관제되기 너무 많이 끼니까 쭉 올해는 이런 일 없게끔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 조금 천천히 가고. 지금은 그래. 응?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 내가 똑바로 안 서 있고 내가 안 건가하면 새끼들 누가 할 건데. 그리고 올해 그렇게만 가시면 금전은 그래도 괜찮다 해. 경기가 어둡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풀려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풀려갈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대주님은 이 부모님 왕생극락가시라고 천도나 잘해드리세요. 돈 나오거든. 나는 무당으로서 이 집에 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왜 이렇게 장손이? 왜 이 모양인가? 왜 간제되게 꼈나? 응? 할머니가요 눈을 옆으로 셋 눈을 뜨고 들어오신다. 겁나게 싸나오시다 할머니. 응? 할머니? 어쩌라고 내 할머니? 우리 이 친가 쪽의 할머니 말씀에 이 집에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8년 9년 전에 집안 진중에 상이 있었고 8, 9년 전에 그러면서 상이 또 들어있었대. 그러니까 사자 상문이 계속 눌러 있었던 거야 집안에. 그리고 지금 이 윗대 조상님들 산악바람 산소를 건드린 게 있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집안 진중에 젊은 자손들이 왜 이렇게 꺾이느냐. 이 집안에 무당이 있었어. 올해는 마음 이쁘게 먹자고. 내가 그 탁으로서 바보 되는 거 아니고
물은 내리 흘러요. 역행을 하지 않는다고. 모자라는 동생이면 내가 내 동생이고 내 피붙이니까 마음 곱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손이 부모님이 양육을 할 때 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좋게 해놔서 금전은 나는 대물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잘 키워놓으면 지네 밥벌인 지네가 타고나면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옳은 친구, 좋은 친구, 인성이 감성이 풍부한 친구, 인정 있는 그러한 자손으로 키우셔야 성공하신다. 어떻게 보면 자손을 잘 키워야 큰 재산이실 건데 부모님들이 살면서 그게 내가 가정교육의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좋은 옷에 좋은 차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꼭 그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어. 아, 그건 예, 자손에게 돈 물려주려고 악다구니 쓰시지 말라니까. 아니, 그런 건 할지 못할지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게 죄가 어디로 가? 밑으로 자손한테 내려가요. 내 죄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이 신의 기운도 많고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신기운이 너무 많으세요. 어? 지금 설령 할머니가 오셨다 해도 신 받으라고 못해. 안 받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시켜줘요. 응? 예. 네. 네. 그러니까 공덕 쌓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세요.